정교조가 2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육대란 상황에서도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종골 의원이 대통령의 서명 참여는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법원이 또다시 정교조를 법외 노조로 내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6만 명의 조합원 중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정교조는 단 한 명의 조합원도 버릴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이야기가 나오자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부총리는 예산 편성에 노력해달라는 기존 입장만 재차 강조해 보육대란 해법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재계의 서명운동 동참에 대해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0대 총선 개입의 네 번째 형태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재계의 서명 강제할당 의혹 및 실적 보고 의혹을 지적하며 관제 서명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